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월요일 희한수산입니다. 자, 오늘 안강망 16척, 유자망 4척, 자망 2척, 22척 있고요. 4천여 상자 됩니다. 중화새우네요. 손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네요. 지금 내물 때라 토요일, 일요일 좀 나간 배들 잡아왔습니다. 저쪽 빗물결 자랭이들, 이쪽은 중화새우. 한 배가 이만큼 잡아왔어요. 그 위에 갈치 있고 잡어들, 달고기, 달병어, 반재미 하고요. 민어 한 마리 있네요. 갑오징어 소량 있습니다. 상어를 이렇게 잡아왔어요. 돈 안 되고 고생한 상어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참돔. 조개들 소량 있고요. 이별은 자랭이, 갈치들 한 마리짜리 있고 띠 하나짜리들도 있고, 밴댕이 성어 있고요. 다음 때 봅시다. 민어가 있습니다. 민어 값이 조금 올랐죠. 요즘 거의 뭐 한여름 시세 됩니다. 4만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치들, 풀치들은 조업을 하고 보관도 막 쌓아놔서 속이 많이 터지고 그래요. 진짜 풀치네. 이거는 손가락 두 개짜리. 띠 세 개로 담았습니다. 풀치는 외알이 띠 하나씩 두 개짜리. 띠 하나짜리들은 보통 삼지 손가락 세 개 정도 나온다. 그냥 무난하니 드시는 사이즈 중화새우입니다. 갑오징어 조금 있고요. 상어 있고, 반대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7번 라인 조기예요. 이거 전부 다 지금 누르스름한 것들 막 담은 조기들입니다. 이게 좀 잔 것들이네요. 큰 것들은 많이 없고 24상자가 한 번에 입한됩니다. 내가 이걸 사고 싶다, 24상자를 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판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살 수 있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외부인들이 출입을 공식적으로는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목포 수협에서. 그래가지고 사시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갑오징어 이렇게 세 상자씩 나갑니다. 자, 이거 얼마 하면 얼마 나가고, 이 여섯 상자 한 번에 나갑니다. 그러면 누구 중매일 알아서 나 저거 사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자, 중화새우들, 저 위에 민어. 넘어가고 참돔들. 어제 이제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이 완도로 낚시 가서 감생이 많이 못 잡았습니다. 2주 전에 3자, 4자 되는 거 다 50마리 잡아왔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많이 못 잡았다고 카톡방에서 울고 그러더라고요. 13상자씩 한 번에 나갑니다. 바라조기들. 큰 거 작은 거 섞였어요. 가격은 좀 저렴할 듯 합니다. 큰 것이 이렇게 한 마리씩 있으니까. 여기는 또 어중간한 걸 두 마리 이렇게 놓고 막 섞인 바라조기들입니다. 여기 큰 거, 참조기 큰 거 이렇게 빼놨네요. 100미? 75미, 100미 될 것 같아요. 100만원 이쪽 저쪽으로. 자, 유자망 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망 빼 오늘 두 척 있었어요. 민어 있네. 4미, 4미, 3미, 2미로 남은 것들. 삼치. 자망배는 고기마다 선도가 한 상자 안에 다 틀리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병어들, 병어배 한 척하고 참돔 좀 잡아왔고, 유자망 네 척, 조기배 가운데 이만큼 파족이네요. 파족이고 깡치,
작은 것들. 소속강, 속강. 이쪽은 180미터부터 이제 정풍들이 보통 이쪽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20단위로. 180미만 해도 나쁘진 않아요. 가장집 보통 반찬으로 많이 씁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백반집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 사이즈 아닙니다. 더 작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가정집, 저 식당들에서 백반집에서 나오는 건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이렇게 선물 사다가 해주는 식당들은 굉장히 좋은 식당들이죠. 이 정도 사이즈만 해도. 자, 유자망, 갈치들, 오미. 오미만 돼도 손가락 내게 됩니다. 이렇게 통통하고, 와, 맛있다 하는 정도 사이즈. 와, 크다, 좋다 하는 사이즈들. 고등어 좀 있고요. 고등어, 중고등어, 대고등어. 자, 여기도 입에도 마리갈치 좀 있네요. 쑥 가서, 저기가 아주 생각보다 많진 않다. 갈치하고 통치들 좀 있고요. 10미, 15미, 25미, 20미. 깡치들 사이즈. 안강망보다는 고기가 전체적으로 더 크죠. 유자망이 쪽 기간이 더 길고 고기가 더 양이 많으니까. 자, 오늘 판장 소식은 이렇게 됩니다. 내물대라 이제 안강망들 거의 다 나갔고요. 앞 선창에 배가 하나도 없어요. 다 나갔고, 조반이라고. 줄기차게 이번 주 내내부터 이제 배들이 들어올 듯 합니다. 자, 네이버 밴드 카페, 인스타그램,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셔서 연락 주시면 생선 매입 한 것들 정리해서 판매하겠습니다. 자, 한 주 시작.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